오늘은 고관절의 유연성과 허리, 복부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동작, 바운드 비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구부려주시고 오른 다리는 뒤로 뻗어서 발등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 네, 골반이 정면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. 골반이 혹시 뜬다면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. 여기서 호흡만 하셔도 되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몸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. 여기서도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으로 발을 몸 쪽으로 당겨오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.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를 발등으로 감싸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을 정면 앞쪽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 몸 쪽으로 가져와 더 늘려줍니다. 네, 골반은 정면 유지해주시고요. 이 자세에서 호흡.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의 긴장감 조금 더 풀어주시고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가져와서 스트레칭하는 걸 느껴보고 양손 머리 뒤에 깍지 시선은 정면 가슴을 더 열어주고요. 복부 긴장해주고 허벅지 앞쪽도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봅니다. 천천히 손을 풀러서 제자리 발도 다시 제자리로 가져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